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오래 유지되는 이 밀착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다크니 없는 거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파운데이션이 또 오, 괜찮아요. 자, 코덕 중에서 이거 안 써본 사람 없다. 진짜 알짜배기로 꽉 담은 섀도우 팔레트는 오랜만이야. 쿨톤 중에서도 겨울 쿨톤이다. 그러면 진짜 만족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2024년 1월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1월이 되자마자 화장품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요즘 정신 못 차리고 매일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1월만 기다렸나봐. 수많은 색조 브랜드, 수많은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 색조 진짜 잘하는 브랜드, 하지만 색조만 잘하는 게 아닌다, 베이스까지도 넘보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자, 바로 어디냐? 웨이크메이크죠. 여러분, 요즘에 웨이크메이크가 진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요즘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교통정리 한번 필요하다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잘딱깔센하게 정리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웨이크메이크 신상이 궁금하다, 혹은 2024년 1월 베이스 정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이크메이크가 2023년도에 올리브영 어워즈에서도 1등을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올영 어워즈에 방문을 해가지고 웨이크메이크 부스도 갔다 왔거든요. 웨이크메이크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사랑하는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까지 상을 받았거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고 있으니까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2024년도 1월을 맞이해가지고 신상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뿐만 아니라 촉촉한 글로우 제품들까지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 트렌드를 꽉 잡은, 진짜 완전 기강 잡은 베이스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자자, 완전 집중. 지금부터 저랑 같이 웨이크메이크 탈탈 털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라인업은요, 2023년도 10월에 진짜 화려하게 빠밤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인기가 점점 급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베이스 제품은 출시했을 때가 인기가 가장 올라갔다가 점점 약간 우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베이스가 웨이크메이크예요. 기존의 글로우 제품들 저는 왜 꺼려졌냐면 너무 오일리하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광이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의 베이스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워터 글로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워터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릴 만큼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제대로 들어요.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뿐만 아니라 워터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까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딱 지나치지 않은 예쁜 코팅 광 베이스가 키포인트다 보니까 최근 베이스 트렌드를 리드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에서 볼 수 없었던 쿨 다크 컬러부터 웜톤의 정석 컬러들까지 알짜배기로 모은 신상 팔레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쫀쫀하게 광채 입술을 완성하는 듀이 젤 글로우 스틱 신상 컬러까지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출시돼서 인기가 정말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써보지는 않았고 은은하게 계속 칭찬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인생 쿠션으로 불린 다음에 조금 늦게 써봤어요. 죄송해요. 뒤늦게 써봤는데 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베이스가 그 워터 글로우란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끔 촉촉한데 번들거리는 글로움이 아니야. 진짜 수분 광이 느껴지고 안에 있는 내부 구성도도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부는 메쉬망과 함침 스펀지가 이중 구조로 다른 글로우 쿠션과 다르게 양 조절이 진짜 쉽고, 파우더 입자가 두 번이나 고르게 걸러져서 제형 자체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게 제대로 느껴져요. 기존에 제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 제가 쿠션 구르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글로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글로우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촉촉하지만 저같이 건성에 각질이 많은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 글로우가 금방 날아가면서 얼굴에 번들거림만 남으면서 뭔가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글로우 잘못 바르면 얼굴 진짜 커 보이는 거 아세요? 이건 저만 공감하나? 이게 얼굴이 약간 전체적으로 광이 반딱반딱해서인지 저처럼 약간 광대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너무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까지 있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게 바람이 불었을 때 얼굴에 머리카락이 가끔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 머리카락, 왜냐면 달라붙었다가 쓱 떼면 여기 머리카락 줄 생기는 거 아시죠? 다들 공감할까요? 그쵸? 그 줄 생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글로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원래 기준이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써보고서는 생각보다 반전이었다. 글로우 같지 않으면서도 글로우하면서 수분감이 있으면서 마무리감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워터글로 코팅 쿠션은 광 자체는 예쁘게 살려주면서 그 특유의 오일리함은 확실히 적은 느낌이고요. 지금 저도 바른 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조금 지났거든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피부에서 자연스러운 광채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번들거리는 느낌이거나 뭔가 오일리함은 없어가지고 완전 만족. 생각보다 오래 지났을 때 진짜 예쁘게 표현되는 피부가 완전 탑격. 일명 코팅광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한 겹 얇게 코팅한 것처럼 크게 들뜨거나 건조해지지도 않고 첫 워터리한 광채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라서 평소에 글로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저도 요즘에는 애정하면서 잘 써주고 있어요. 컬러는 포슬린, 바닐라, 뉴트럴, 베이지로 웨이크메이크는 웜쿨을 나누기보다는 뉴트럴한 색감으로 일반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맑은 상아빛을 띠고 있다 보니까 반톤 정도 밝다라는 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컬러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쿠션을 소개를 했는데 자, 이제 약간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글로우 쿠션은 조금 커버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조금 더 밀착감 있는 제품을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저요, 저요. 그런 물랑이 분들이라면 이것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외출할 때 이거 은은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잘 쓰거든요. 워터글로우의 코팅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존 쿠션과 비슷한 글로우함을 보이지만 파운데이션이 더 커버력이 높게 촘촘하게 밀착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브러쉬랑 퍼프가 합쳐진 퍼프핏 브러쉬를 모공 사이사이 촘촘하게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통통통통통통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서 마무리해주면 그날 진짜 밀착력이 너무 좋아. 진짜 스킨 핏 되는 느낌이 제대로 들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확실히 그 밀착감이 진짜 괜찮다라는 걸 느껴요. 저도 파운데이션 써본 날에 외출을 진짜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제가 지속력 테스트한 것도 따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아, 지금 내가 몇 시에 화장했지? 지금 내가 5시쯤에 화장을 했는데 지금 저녁 7시지? 심지어 중간에 잠도 잤어. 심지어 잤어. 지금 피부 상태는 이 정도. 생각보다 진짜 안 무너지고 광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오늘 공항 갔다가 비행기 갔다가 버스 타고 여기 와가지고 낮잠 잔 거 치고는 맞아. 피부 상태가 너무 괜찮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이 밀착감이 진짜 내 피부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내 피부 그 자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래 유지되는 이 밀착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다크니 없는 거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파운데이션이 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커버력이랑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잡은 제품 찾아요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고 싶고 파운데이션의 컬러는 쿠션이랑 동일하기는 해요. 포슬린, 바닐라, 뉴트럴, 베이지로 동일한 컬러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물랑이 분들 자, 코덕 중에서 이거 안 써본 사람 없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없다. 소프트 블러리 아이 팔레트. 저는요, 전 색상이 거의 다 있어요. 예전에 9버전부터 10버전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제품까지 알짜배기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2024년 1월을 맞이해서 신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14호 카라멜 블러링과 15호 본 다크 블러링이 출시가 됐고요. 웜과 쿨로 나눠볼 수 있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4호 웜톤이 조금 더 제 취향이고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14호 카라멜 블러링은 소프트한 컬러칩으로 웜톤에게 필요한 브라운 컬러는 진짜 꾹꾹 다 담은 16구 팔레트예요. 제가 기존에 섀도우 팔레트를 정말 많이 구매하고 비교해봤지만 진짜 알짜배기로 꽉 담은 섀도우 팔레트는 오랜만이야. 제가 얼마 전에 솔직하게 리뷰도 했었어요. 요즘에 섀도우 팔레트 그냥 어디 가도 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톤부터 명도 채도까지 알짜배기로 꽉 눌러 담은 듯한 꾹꾹 알집 같은 느낌의 제품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스하면서도 베이스로 활용도가 높은 크림 컬러, 베이지 컬러부터 블러셔까지 활용이 가능한 미디움 톤 그리고 아이라인뿐만 아니라 브로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딥 초콜릿 브라운까지 알차게 담겨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섀도우 팔레트 보면 진짜 밝은 라이트한 컬러부터 명도도 잘 나눠놨고 진짜 다크한 컬러까지 저는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기획 세트를 보면 프라이머까지도 컬러로 알짜배기로 뽑아냈어요. 멀티컬러 프라이머 데이지 베이지는 크림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함께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15호의 본 다크 컬러링은 쿨톤 중에서도 겨울 쿨톤이다. 그러면 진짜 만족할 거예요. 아이리시
진한 페일플럼 컬러에 전체적으로 실버 글리터가 눈에 띄거든요. 16호 팔레트 안에 단계별로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채도와 명도까지 나눠진 컬러집이 아이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블러셔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9번째 컬러 그리고 13번째 컬러가 눈에 띄거든요. 9번 컬러는 플럼과 라벤더를 더한 유니크한 컬러로 과하지 않은 퍼플빛 포인트로 딱이고요. 13번 글리터는 퍼플 컬러로 전체적으로 아이메이크업이 너무 뜨지 않게 딱 적당하게 눌러주면서도 유니크하면서도 신비로운 글리터 포인트까지 더해준 게 느껴져요. 13번째 컬러 자세히 보면 백화점에서 사용을 하는 공법이 습식 공법을 그대로 적용시킨 듯한 느낌이에요. 빛에 반사되는 굴절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섬세하게 잡아냈다라는 거를 진짜 잘할 수가 있고요.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 13호 애프리콧 튜드 그리고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 12호 플레어 듀도 있는데요. 바르는 순간 쫀쫀하게 차오르는 고광택 글로우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13호 애프리콧 튜드 컬러는 약간 물막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의 컬러감과 발색을 느껴볼 수가 있어서 살구빛 코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 웜톤 분들한테는 정석일 것 같은 컬러고 취향을 많이 타지 않을 듯한 진짜 소프트한 느낌으로 잘 뽑았거든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웜톤 분들은 입술에 오렌지 살구 컬러가 은은하게 혈색으로 올라오면 생얼 자체도 뭔가 예뻐 보이고 피부 자체도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혈색이 살짝 차오르는 살구 톤으로 진짜 잘 뽑았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맑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이제 바를수록 진짜 예쁘게 코팅이 되는 느낌? 12호 플레어 듀는 미세한 글리터와 여리여리한 핑크 틴팅, 플럼핑 효과로 원하는 컬러의 립과 매칭해서 광감을 더하는 용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컬러 모두 립 펜슬이랑 기획 세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사용을 한다면 오버립도 만들면서 탱글탱글한 글로우 립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몰랑이 분들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 어떠셨어요? 웨이크메이크가 약간 이 갈고 각 잡고 영혼 쓱싹 착즙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2024년 진짜 웨이크메이크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요. 올리브영 메가 브랜드데이로 온 오프라인 둘 다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발색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이번 기회에 겟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소개한 제품뿐만 아니라 웨이크메이크의 전 제품을 다 할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을 써보고 싶었는데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메가 브랜드데이에서 같이 만나보면 더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왕창 겟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약간 장바구니 미리 찜해놓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구매를 해보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더보기란에다 정리해둘 테니까 더보기란 보시고 자 2024년 1월 몰랑이분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 2024년 우린 더 자주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